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외 중등 경기의 두 번째 경기죠. 오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 양 팀의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썬더스 정현, 강빈, 정찬우, 이문성, 함수환, 최영재, 이상윤, 이상준, 강민성, 박범영, 장준호, 김한준, 김준호, 함수영 선수입니다. 반면 울산 오비스 김재승, 김동하, 황서준, 이지범, 김동규, 이서윤, 이준혁, 서세환, 안준영, 이창우, 손형준, 이정혁, 손릭 선수입니다.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예. 골 밑에서 두 점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6-2. 속공 그리고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앤드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뭐 지금 양 팀이 전력이 뭐 예선에서 이제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괜찮은 편인데. 예. 하지만 뭐 경기에 보면 이제 점수도 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출발됩니다. 마무리까지 됐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함수환이 깔끔하게 레이업을 성공합니다. 골 밑에서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이정혁이 쐈습니다. 오호. 성공합니다. 오호. 스코어 14-14. 동화가 되어서 삼성도 돌파보다는 3점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점 시도 이번엔 성공했... 오호. 상황 길게 던져줬습니다.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21-10.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서 골 밑에서 자신이 쏘고 자신이 잡았습니다.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 슛을 또 안 막지 않았고 그 두다 보니까 이제 3점. 이지범 뒤쪽으로 짧게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지했습니다. 서세환 베이스라인 타고 들었습니다.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두 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점 시도 다시 빼줬습니다. 장준호. 장준호가 던졌습니다. 석점 다시 들어갑니다. 4연속 성공. 거의 비슷한 자리가 우리는 석점 말고 이것도 할 줄 알다라는 걸 살짝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이지범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반대편 길게 던져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오. 들어갑니다. 28-27. 서울 삼성의 역전 찬스. 석점을 쏩니다. 들어갑니다. 30-28. 수 있습니다. 두 점 시도 다시 빼줬습니다. 장준호. 장준호가 던졌습니다. 석점 다시 들어갑니다. 4연속 성공. 거의 비슷한데 탑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두 점을 던졌습니다.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7점 차. 득점은 실패합니다. 석점 시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장주 아웃넘버 상황. 그리고 그냥 그대로 경기 끝내거든요. 석점 라인에서 시도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장준호. 장준호의 이 석점 시도 뭐 쐈다 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왼쪽 코너 왼쪽